이번 시간에는 셔플 리듬 1번을 강의하겠습니다. 리듬 패턴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운업을 4번 반복하시면 되겠죠.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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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의 다운에서는 액센트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곡은 울면 안 돼입니다.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가다가 32마디까지 오시면 다카포 알 코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 마디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쭉 가다가 28마디에서 투 코다가 있으니까 코다가 있는 33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연주법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23마디와 24마디를 보시면 23마디까지는 정상적으로 연주를 하시고요. 24마디에서 4분음표 한 번을 연주하고 두 번째 박자에서 쉼표가 나오니까 오른손을 기타 줄에 얹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23마디, 24마디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에 35마디, 36마디 보겠습니다. 35마디까지는 정상적으로 연주를 하시고요. 36마디에서 G 코드를 짧게 스타카토로, D7도 짧게 스타카토, 마지막 G 코드는 두 박자. 35마디랑 붙여서 해보겠습니다.